애니메이션 녹화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줌으로 볼 때 약간 화질이 떨어져서 화면 공유가 이거에 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선생님 PPT를 여기다 하잖아요. PPT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렇게 터지잖아요. 이 전자동입니다.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PPT를 옮겨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가면은 여기서 다음 장 이걸 다 넘기면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화면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강의하시고 학생들 쳐다보면 학생들 손이 또 터지지 않으시죠. 이렇게 한 강의를 저 옆방에 해놓고 평상시 하듯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가서 이거 설명하면 되는 거죠. 일로 돌았으면은 저 화면이 커진 거죠. 여기서 쭉 설명하시다가 또 이걸로 해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똑같이 이렇게 녹화하다 이렇게 나가기도 이렇게 하고 그냥 똑같이 여기서 쓰시면 된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걸 보느냐 아니면 뭐 이런 PPT를 하느냐 하는 거는 여기 PPT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PDF입니다. 지금 여기는 PPT가 안 깔려 있어요. PDF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는 다 평상시나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인풋이 노트북이냐 도큐멘트 카메라냐 학생이냐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죠. 자,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거는 노트북에 나오는 거고 요게 여기로 나가게 해서 여기서 하는 모드를 해놨으니까 노트북 가져오실 때는 요 세트, 노트북 안 가져올 때는 저 세트. 사장님 죄송한데 최대한으로 나와주십시오. 어느 정도까지 그 아까 그게 상황을 잡아주는 이 카메라가 여길 봤잖아요. 요 카메라 공간까지 어느 정도까지? 요 카메라 공간이네요. 돌아가면 잘리잖아요. 네, 그 정도네요. 네, 그러니까 요것만 멀리 두면 되는 겁니다. 멀리 두면 이게 멀리 두면 대신 사람이 좀 작아지니까 멀리 두고 많이 잡은 다음에 보통 선생님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오시거든요. 파워포인트 밖도 잘 안 가니까 일종의 모션 캡처가 되는 거예요. 인공지능 사장님 움직일 때는 이 카메라를 그런 식으로 스탠드가 아니라 저 위에다 다시